안녕하세요, 김줄수예요. 오늘은 벌써 연못 만들기 3일 차입니다. 네네네. 이전 영상에서 폭우로 인해 굴러떨어진 돌들로 방수포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물을 다 빼내고 땜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사는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도 또 비가 온다는데. 순식간에 돌을 이만큼 쌓았습니다. 돌이 워낙에 큰 감자 같은 돌들이라 쌓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차곡차곡 잘 쌓았죠? 면이 좀 울퉁불퉁해야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천에 쌓아둔 뚝처럼 너무 반듯하면 또 별로예요. 이야, 그래도 여기까지 어찌저찌 왔습니다. 연못에 틀을 잡아주는 외벽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 그런데 여기저기에 방수포가 막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미리 준비한 머리만한 호박돌을 채워줄 겁니다. 요것들이에요. 짜자잔. 굴착기가 이렇게 호박돌을 잘 뿌려주면 사람이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재배치하면 됩니다. 연못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재배치 중. 이 호박돌들은 방수포가 노출되는 걸 막고 나중에 식물을 심을 때 식물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돌이 원래 비싼데 이번 작업에는 돌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보다 예쁜 연못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돌 넣기 작업. 호박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연못 공사 90%는 끝난 겁니다. 자, 이 삽을 마지막으로 호박돌 넣기는 끝. 이제는 옆에 땅을 또 파줍니다. 이건 뭘 하는 걸까요? 연못은 끝났는데 땅을 왜 파죠? 아, 근데 여기도 뭘 묻어놨는지 나무 쪼가리가 엄청 나오네요. 썩은 나무가. 오이쿠. 저런 것들이 나오면 작업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땅을 파줍니다. 오이, 뭐야? 돌이 또 나와. 오. 약간 파묘에서 본 듯한 느낌이 나는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3m에 1.5m, 깊이는 2m 정도. 여기는 자연의 습지 여과 방식을 모방한 습지 연못이 자그맣게 생길 겁니다. 와, 근데 여기 정말 엄청나게 큰 돌이 하나 묻혀 있어요. 이건 파지도 못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천막으로만 좀 막아두고 옆에 구멍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미리 준비한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또 만듭니다. 이 파이프는 첫날 작업을 할 때 방수포가 오기 전에 짬을 내서 잠깐 만들었는데요. 연못에서 나오는 물을 고르게 분배를 해줄 분배 장치입니다. 파이프의 헤드 쪽에 이렇게 피팅을 끼우고 여기다가 또 호스를 끼우는 구조. 여기에 본드를 발라서 잘 부착을 해주면 수조에서 많이 쓰는 저면 여과 판 같은 역할을 요 녀석이 해주는 거죠. 해외에서는 요 녀석들을 판매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거대 저면 여과 판 완성. 요 녀석은 이렇게 잘 안착을 시켜줬고요. 나중에 청소나 유지 보수를 위한 파이프도 엘보로 연결해줬습니다. 여기 있던 큰 돌이 걱정이긴 한데 이제 여기에 자갈을 붓습니다. 자갈아, 잘 가라.
요 습지연못의 안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돌과 자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크기별로 층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막 부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석은 굵은 크기부터 순차적으로 굽는 것. 뭐 압도적인 물량이라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죠. 돌을 다 쌓은 연못과 옆에 있는 습지연못, 이런 느낌입니다. 중간에는 쇠석을 한 번 더 깔아줬고요. 그 위에는 다시 강자갈과 호박돌, 그리고 모래. 이제는 연못에 뚝을 정비할 시간입니다. 가물천못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해서 뚝을 높이 만들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흙탕물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연못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흙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뚝을 좀 높게 올려 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방수포를 덮고 아까 전에 작업을 하고 남은 호박돌과 자갈을 다시 깔아줍니다. 아, 첫날에 이 작업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쉽죠. 아니 이거 뭐야?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첫 번째 생물. 뚝 작업도 얼추 거의 다 마무리되는 중. 이제 옆에다가 호박돌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오, 좀 그럴싸해지고 있죠. 이렇게 연못의 뚝 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 좀 긴가민가 한데 물이 채워지면 어떤 느낌일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날의 작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 또 다음날 간밤에 비가 꽤 많이 내렸는데 연못은 다행히도 끄떡없습니다. 비가 온 덕분에 돌도 한 차례 씻겨 내려갔고요. 이제 한번 물을 채워보고 습지 연못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아, 탈만턴 공사가 진짜 끝났어요. 어? 물이 빨갛네? 근데 이거 뭐야? 지하수가 빨간 물이 나옵니다. 이 뭐야? 물이 빨개요. 아, 이거 물어보니까 지하수를 안 쓰던 거라 처음에 녹물이 좀 나온다네요. 아이, 뭐야? 아이, 녹물 나오면 물고기 못 키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옵니다. 아이, 일단 물 꺼놓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물부터 다시 채우기로. 공정 하나하나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진짜 빨갛네. 홍천의 고소한 잣이 잔뜩 들어간 찹쌀 잣떡. 줄스클럽에서 공동구매 중입니다. 쫄깃하고 맛있어요.